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걸 해볼 건데요. 인형 갖고 친구 찾기예요. 친구, 안녕? 뚜니뚜니. 잠시만요. 제가 도전하기 위해서 뭐를 쓸까요? 잘 보이죠? 네. 난 뚱이야. 옛날에 봤겠, 아니, 옛날에 다 봤지? 하고, 저는 구축한절이요. 캔디라고 해요. 저는 어떤 친구를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 방에 오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라고 해요. 호호. 저는 소피라고 해요. 저는 유리라고 해요. 저는 캔디예요. 우선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 그래. 어딨지? 어? 여기 열쇠가 있네? 얘들아. 어떡해요. 제 친구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뭔가 으스스한 기분이 나서. 하여튼, 전 캐치 않을 거예요. 다시 잡아야겠다. 네. 와. 우선 이 열쇠를 갖고 어디로 가봐야겠다. 여기가 어디지? 저기 앉는데 친구가 있다? 우선 여기다 열쇠를 넣고 이걸 풀어볼까? 저도요, 안 돼. 뭐 증거라도 없을까? 힌트? 저기 무슨 쪽지가 있어. 뭐지, 이 쪽지는? 이 쪽지는 바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라? 비밀번호를 알아내라? 힌트가 있네요. 이 산은? 뭐였더라? 내 숙소가 질색인데. 이럴 때 소피가 있었다면. 거기. 점점점점. 난 포피야. 내 재산인가? 됐어. 나도 나기 원했네?
넌 아까 전에 집에 간거 아니었어? 난 무슨 소리야? 난 찾으러 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이 열쇠를 발견했어. 어? 무슨 열쇠가? 그거 내가 아까 전에 발견한 거라니까. 아, 미안. 웁스. 이거 누가 좀잘 보관해줘야겠다. 그건 누가 보관해줬지? 그래, 내가 보관할게. 주머니에다가 넣었다. 이거 323은 알아? 이 쪽지를 내가 발견했거든. 어머, 그래? 이거 뭘까? 그거 내 차례네? 나의 차례네? 23은 6이잖아. 이렇게 시험을 보려면 어떡해? 아이고, 나 몰랐단 말이야. 수학은 질색이라서. 이건 23은 6이야. 236? 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니? 그 다음에 그대로 내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내가 한번 풀어볼게. 슉. 차용차용차용차용차용. 236. 여러분, 사실 다 했나? 네. 우와, 열렸잖아! 근데 여기 한 곳이 잠겨 있어. 안 되지? 여기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 어떻게 풀지? 뭐가 있을 거야? 아, 맞다! 그 열쇠! 이 줘봐. 아유. 내 열쇠 어디 갔어? 너기 있다. 한번 해볼게. 아직도 안 돼. 이 열쇠가 안 들어가. 그럼 다른 열쇠란 말이야? 우선 이렇게 닫아놔야겠다. 닫아놓고 우리 증거를 찾으러 가보자. 캣띠야. 그래, 알았어. 빨리 가자. 자영차. 여기 문이 있어. 어떤 여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거거. 왜안 되지? 안 열려 문이. 죄송합니다. 왜안 열리지? 이 한번 다른 증거를 찾아볼까? 아니지, 그 열쇠, 그 열쇠. 아, 맞다. 그 열쇠가 있었지? 너 어디다가 두고 온 거야? 거기다가. 사실 내가 챙겨왔지. 역시 소피야. 여기 자. 여기 있는데? 우와, 우리가 열었어. 우와.
있어. 소라야, 펴봐. 그래. 뭐라고 써 있을까? 비밀번호를 알아내라? 힌트는 연필꽂이라던데? 연필꽂이라. 아까 전에 오면서 보긴 봤지만, 연필꽂이가 엄청 많았어. 그럼 우리 찾아보러 갈까? 그래. 우산도 여기다 놓고. 여기 연필꽂이가 모여져 있어. 여기 중에서 찾으면 되지? 맞아, 맞아. 빨리 찾자, 빨리 찾아. 여긴 없어. 어? 여기 속마을 모양이네? 저기 봐. 연필꽂이 하나가 엄청 크네. 여기 쪽지가 또 쪽지야? 열어볼까? 126? 그 비밀번호야, 그 비밀번호. 거기 분명 10시가 있을 거라고 했지? 어, 맞아. 10시가 있을 거야. 빨리 가져가. 우와. 여기 다시 왔다. 아주 힘드네. 어휴. 친구 한명 구하기. 아까 전에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126이나? 여기 10시가 하나 있어. 10시라고? 10시야. 10시를 찾았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달려가자. 친구는 도착했다. 빨리 10시를 열어보자. 우선 열고. 절콕. 삥. 우와,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열어볼까? 아유. 어디 있지? 내 친구가. 빅빅빅빅 다시 닫혔어. 그래? 그러면 나 친구는 잘본 거야? 응, 나기 헉그 고양이를 구하러 너희까지 힘들 고생한 거란 말이야? 응, 얼마나 귀엽고 내 사랑스러운 고양이, 아기 고양이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안녕. 허걱. 와. 근데 소라랑 안 보이네. 허걱. 괜찮아, 오고 있을 거야. 몇 분지? 너네 친구라는 애 찾았니? 응, 찾았어. 헉, 뭐그 고양이를 찾으러 우리가 고생을 했단 말이야? 얼마나 귀여운 아인데. 헉,
네, 오늘은 제가 친구 찾으러 가자라는 놀이를 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사실 진짜 번호는 아니에요, 저거. 왜냐면 알려주면 좀 그러니까 진짜 번호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짜 번호를 만들어서 일부러 살짝 소리 한 거였어요. 네, 그러면 빠이빠이.